이번 에피소드는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전과 동일하게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db_update.js 하고 이전에 딜리트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수정할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아마도 된 앞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뭘 넣느냐니까 find one and update and update 요거는 아니죠. 지워버려야겠다죠. find one and update 이게 뭔지 는 MongoDB MongoDB find one and update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매뉴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커맨더도 있고 대략 한 2-300개가 있는데 이걸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니까 MongoDB 고급 과정에서 봐요. 지금 우리 과정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내년도쯤이면 이 수업 몽고 데이터베이스 고급 과정 아마 수업을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펑션들 다 볼 거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옵션들도 있고 뭐 줄줄이 뭔가 딱 봐도 뭔가 머리가 아파오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내년에 정신이 좀 아득해지고 올해는 좀 맑고 선량한 정신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find one and update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할 때 찾아볼 겁니다. 찾아와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정보들을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find one and update 이런 방식입니다. 똑같죠? 아규먼트로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전달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규먼트가 몇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어떻게 되어있나요? find one and update 해서 기본적으로 필터가 있고 그죠?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고 다음에 이게 옵션이 있어요. 다 오브젝트입니다. 필터도 오브젝트, 업데이트도 오브젝트, 그리고 옵션도 오브젝트 있는데 요 각각들의 기능들을 지금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그냥 대략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네임을 찾을게요. 네임 해서 주피터를 찾아보는 거죠. 주피터를 찾아서 이 주피터라고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를 다른 거로 바꿔줄 겁니다. 그게 여기 또 새로운 하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팅되는 내용입니다. 세팅하는 것은 달러 표시를 넣고 set 그리고 그 속에 또다시 아규먼트로서 네임은 팀 주피터로 바꿔줄게요. 팀 주피터. 주피터를 팀 주피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도 또 줄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굳이 옵션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포맷 다큐먼트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깔끔한가요? 보기가?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node 해서 update가 아니고 db update 하면은 뭐가 메시지가 딱 뜰 거예요. 메시지가 뭐가 뜨는지 볼까요? 보니까 last error object 지고 zero updated existing pulse 업데이트 된 게 없다. value null okay 뭐 에러는 없는데 업데이트 한 건 없다고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업데이트 한 게 없을까요? 보니까 이미 팀 주피터가 여기 있어요. 그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아마도 없다는 의미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진핑 왕 그리고 밑에 닌자 그리고 주피터 자체가 없어요. 팀 주피터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바꿔줘 보겠습니다. 주피터 하지 말고 왕으로 할까요? 왕 해서 팀 주피터로 바꿔주겠죠. 그죠? 똑같은 명령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돌아가면서 나타나죠. 결과가 리턴돼서 왔는데 현재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었어요. 좀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서 하나만 찾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왕 있고 밑에 왕이 있고 두 개가 왕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리프레시 해서 리프레시해서 휴먼 뷰 다큐멘트 다시 보기 전체를 익스펜더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왕은 팀 주피터로 바뀌었지만 두 번째 왕은 여전히 그대로 왕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find one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되는데 MongoDB에서 달러 increase 요겁니다. 그죠? 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increase operator인데 이걸 이용을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계정을 다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밸런스가 한국 돈으로 얼마. 얘는 중국 돈으로 얼마. 얘는 얘도 중국 돈으로 얼마. 이렇게 밸런스가 돼 있잖아요. 요 밸런스 있는데 슈퍼맨 1번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의 밸런스가 14만 원입니다. KRW니까. 그죠? 14만 원을 이걸 만 원을 더 증가시키겠다. 한번 간단하게 코드를 구성해 보십시오. 요 INC. 그죠? 달러 표시 INC. 요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치면 increase에서 필드 1, 필드 2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ID, 뭐 quantity, matrix, orders, rating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자기가 바꾸고 싶은 필드들만큼만 property들만 불러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밸런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et 있고. 그 밑에다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두고 달러 표시 주고 increase 다음에 이렇게 그죠? 밸런스죠? 밸런스 해서 금액을 우리가 지금 얼마를 하려고 했나요? 만원이라고 했었나요? 만원을 더 올리겠다. 그럼 여기다 만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임 이거는 이미 해버렸으니까 필요 없죠. 빨리 지우고 지금 왕이 남아 있나요? 왕이 다 소진되었는지 하나쯤 남아 있는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왕이 하나 남아 있네요. 왕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밸런스가 14567인데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건 슈퍼맨이죠. 슈퍼맨으로 바꾸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슈퍼맨 밸런스만 해서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자,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슈퍼맨이 밸런스 14만원. 이건 예전 이전에 있던 정보예요. 새로 갱신된 정보가 아니라 이것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퀴즈를 할까요? 이전에 있던 정보가 아니라 새로 갱신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끔 이걸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퀴즈로 남겨놓을게요.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리프레시 하고 휴먼 뷰 다큐먼트 여기 이거였죠? 이게 슈퍼맨 첫 번째 15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 만 원이 증가돼 있죠.